시즌2 제6화 언제나 기분이 좋다. 부재 진동수를 높이자.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하는 일은 사람의 머리통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더부룩하니 길어진 머리를 목덜미서부터 깎아나가던가 머리 꼭지서부터 잘라나가던가 하는 것은 손님의 머리 상태를 보고 결정한다. 그것은 이발사인 내 맘이다. 깎아놓고 보면 사람의 머리통은 감자 같다. 제각각이고 대칭도 안 맞고 싹이 나올 자리인 듯이 배는 부분도 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렇게 생기게 되어 있는가 보다. 우리 몸이 이렇게 견고해 보여도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원자, 분자에서 더 쪼개면 진동, 파동인 에너지의 계속된 움직임뿐이라고 한다. 양자역학과 뇌과학 그리고 명상에 관한 강의를 찾아서 듣고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명상을 해오다 보니 고지혈증의 고혈압, 당뇨 전 단계와 환절기나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찾아오던 우울증도 알고 보니 텅 빈 것이었다. 그 병증들은 내가 아니었고 내 것도 아니었다. 그물에 물이 들어왔다 나가듯이 텅 빈 곳으로 텅 빈 것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몰라서 끌어안고 고통스럽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일찍 알았으면 가볍고 즐겁게 더 잘 살아왔을 것을 하는 억울함도 든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이다. 요즘엔 중심 잡기가 훨씬 수월해져 자주 평화롭고 수시로 고요해질 수가 있다. 어떤 일이건 쉽게 몰입이 된다.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쓸데없는 곳에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니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졌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집중하기도 쉬워져 결과도 만족스럽다. 이발소의 하루는 지루할 틈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나을만 하니까 다시 변종 코로나에 감염된 21살의 아가씨 이발사 몰건은 한 달 동안 일을 못 나왔었다. 몰건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었으며 담배도 피우는 바람에 코비드와 변종 코비드까지 연달아 걸렸다고 제리 여사는 손님들에게 쉴 새 없이 광고를 해댔다. 자신은 담배도 안 피우며 평소에 건강식을 먹는 베지테리안이라 코비드에 안 걸린 것이라고 꼭 덧붙였다. 리치는 코웃음을 쳤다. 자기가 조금 전에 제리가 패티를 두 개나 넣은 두툼한 햄버거를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 것을 봤는데 느닷없이 뭔 베지테리안이라며 제리의 뒷담화를 했다. 모건은 손님들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대는 바람에 하루에도 수차례나 같은 대답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해야 하니 짜증난다고 우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다. 너는 원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얼마 안 되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연달아 두 번이나 걸렸다면서? 증상이 어땠니? 지금은 어때? 네 남자친구나 식구들한테는 안 옮겼어? 음식 맛은 알아보니? 냄새는 맡을 수 있니? 코로나로 아픈 동안 어디서 지냈니? 등등. 아예 핸드폰에다가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우리말로 자주 받는 질문. 그렇게 녹음을 미리 해놓고선 손님을 자리에 앉히고 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이것부터 다 듣고 나서 더 궁금한 것이 있거들랑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을 해주면서 같이 깔깔댔다. 그녀는 180cm 키에 날씬하면서
볼륨이 있는 몸에 긴 갈색 머리의 백인 처녀이다. 그야말로 여신이 따로 없다. 그녀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에는 저절로 손님 머리를 보게 된다. 아직 초보인지라 이발 솜씨가 엉성한데도 손님마다 그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팁을 듬뿍 주고 사라진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그녀를 찾는다. 노땅 이발사들 뿐이었던 시골 이발소에 여신이 나타났는데 머리를 마음에 안 들게 깎아놨다 한들 그게 뭐 대수이랴. 머리카락이야 금세 다시 자라날 텐데. 우리들한테는 까다롭게 굴며 잔소리를 일삼았던 제리 여사도 모건에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나 역시 아들들보다도 더 어린 모건이 예쁘고 귀엽고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운데 남자들은 오죽하랴 싶다. 그것을 진지게 꿰뚫고 있던 제리 여사는 행여라도 모건이 이 낡고 오래되어 꾀죄죄한 이발소를 떠날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이다. 5년간 제리와 함께 일을 해오고 있는 리치는 이발소에서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달 동안 제리가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겼었다고 리치는 진저리를 쳤다. 그러다가 코비드 때문에 두 달 동안 이발소 문을 닫게 되니까 그녀의 잔소리에 듣서 해방되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 머리통에 빈 땅이 메꿔졌다고 했다. 30년 경력자인 리치에게 그렇게 하더니만 초보자 모건에게는 이런 방구도 안 한다. 리치는 이거야말로 인종차별이 아니냐며 나에게만 툴툴거렸다. 여신이 못 따라오는 늑다리 베테랑 이발사의 강점이 우리에게는 있다. 카운슬링도 겸하는 동네 이발사라는 직업은 황혼의 우리 나이에 딱 맞는다. 예, 저는 참 남자 머리건 여자 머리건 머리카락 자르는 게 참 재밌어요. 그 지저분하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멋지고 예쁘게 해서 내보내니까 모두들 행복해서 나가죠. 어떤 면으로는 의사보다 더 나은 직업이 이 이발사라는 직업 같아요. 돈벌이를 안 해도 나중에 리타이어를 하면 그 봉사활동이나 이웃들 머리도 계속 잘라주면서 이 행복감을 맛볼 수 있어서 전 제 직업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Have a nice day. And have a 그리고 잠자리에 드신 분들은 좋은 꿈 꾸세요. Sweet dream. See you soon. I love you. Bye bye.